안녕하십니까, 붓의 주인입니다. 메라마 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이번 주도 시작되었으니까 열심히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이님께서 낙근을 내셨다고 하니까요, 또 이렇게 신곡신곡하게 바로 가져다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좌 영상 찍고 있습니다. 강좌 드릴 곡은요, 프라이바시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처링으로 기스트인지 코스트인지 감스트인지 분 계시고요, 해시스웬 계시네요. 프라이바시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라이바시를 치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캠프로 첫 번째 두 번째 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들이 나와있어요. 역시나 이렇게 해서 코드표 드리니까 두 중에 보기 편하신 걸로 보시면서 때려보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프도 보여드릴게요. 셋! 아, 네! 어!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벌써 완마 하셨을 거란 말이죠.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엄지로 6번주 잡아주셔도 되고, 1번주를 못 잡겠죠? 이렇게 잡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6, 4, 3, 2 잡으셔도 되고 요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코드표는 요렇게처럼 드리지만 이렇게 엄지를 사용해 잡으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왜? 1번주는 안 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발의 코드 못 잡는 말이에 요 타시는 분들은 힘드실 수 있어요. 코드 이름 옆에 오른손 줄번 나와 있으니까 6, 4, 3입니다. 요런 소리 나시면 됩니다. 6, 4, 3, 2. 자, 발음 코드 못한다 말이에요. 이거 타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잡으면 됩니다.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름이 이제 F major 7이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좀 어려웠지만 코드는 졸라 잡기 쉬워요. 4, 3, 2번주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4, 3, 2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에 맞는 걸로 치시면 되고요. 다음 코드 졸라 쉬워요. 6, 5, 4, 3. 아, 지는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잡으면 6, 4, 3, 2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6, 5, 4, 3입니다. 다음 코드는 Am9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원래는요 마이너라면 슬픈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슬픈 느낌의 코드가 없지만 이론상 화성화상 여기에 마이너가 나오는 게 맞기 때문에 Am9이라고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소리 좋으면 장땡이야. 5, 4, 3, 2. 코드는 이렇게 세 개만 잡으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먼저 경문서 1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곡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6, 4, 3, 2. 그렇죠, 6, 4, 3, 2. 이렇게 잡으신 분은 4, 3, 2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4, 3, 2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서일까요? 맞아요. 이걸로 통일할게요. 4, 3, 2번 줄부터 할게요. 4, 3, 1 쳐요. 그 다음에 퍼커시브 치고, 또 4, 3, 1 치고, 퍼커시브 칠 거예요. 근데 리듬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딱! 요런 느낌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렇게 하니까 누가 댓글에 저는 계속 박수만 치고 있다고 했는데 차라리 영상 보시면 이렇게 박수만 치고 계시면 저한테 응원해주세요. 구라고요? 따, 치, 따, 치. 요런 느낌입니다. 사사미, 치, 사사미, 치. 이해했어요? 자, 다음은 이 코를 잡아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되면 처음에 박자 한 박자 쉬어요. 그 다음에 6, 4, 3, 아, 6, 5, 4, 3 쳐요. 하고 퍼커시브 치고 다시 6, 4, 3 쳐요. 기다렸다가 퍼커시브면 리듬은 셋, 넷, 쉬고! 칩! 요런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요. 셋, 넷, 쉬고! 칩! 요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코드부터 해볼게요. 4, 3, 2! 퍼커시브, 4, 3, 2! 퍼커시브 다음에 6, 5, 3 바꿔주시고, 쉬고! 6, 5, 3, 퍼커시브, 6, 5, 3, 퍼커시브. 요렇게 말하고 해보면. 입니다. 다음 코드 Am9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 3, 2. 얘는 똑같죠? 5, 3, 2, 퍼커시브. 5, 3, 2, 퍼커시브. 또 이 코 잡아주시고 쉬고 6, 5, 3, 퍼커시브. 6, 5, 3, 퍼커시브입니다. 그 전반적인 리듬이 이거예요. 따, 치, 따, 치. 쉬고 따, 치, 따, 치. 요게 입으로 말이 되시면은 성공하신 겁니다. 말 안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느리게 셋, 아, 넷, 호! 랑 비슷하게 해보면요. 요겁니다. 요렇게 해주시는 게 경우의 수 1번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고요. 요것만 하루 종일 치고 계시면은 노래가 끝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알려드리면 조금 섭섭하잖아.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 2번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2번은요 옵션이에요.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 1번만 하시면 되는데 재미없게 계속 1번만 치고 있어라. 2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부터 보여드릴게요. 셋, 넷.
느낌입니다. 요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 요 리듬을 제가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많이 알려드렸었는데 이번에 G가 뭐가 좀 붙었습니다. 주변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박자부터 할게요. 따따따따 따따따 요런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더 따따따따 따따따 요렇게 박수치면서 입으로 말을 해보세요. 그래야 비로소 박자를 이해하시고 기타 옮기실 수 있습니다. 4, 3, 2, 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4, 3, 2, 3, 4, 2, 3 이런 느낌입니다. 이 코드 한번 어떻게 요구사합니까? 5, 3, 4, 5, 3,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A마이너 9 잡아주실 거예요. 여기는 5, 4, 2, 3, 4, 2, 3 다시 이 코드 똑같이 5, 3, 4, 5, 3, 4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한번 이어서 한번 말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4, 3, 2, 3, 4, 2, 3, 6, 5, 3, 4, 5, 3, 4, 5, 4, 2, 3, 4, 2, 3, 6, 5, 3, 4, 5, 3, 4. 요겁니다. 요거를요, 언제 해주시면 되냐면요, 우리 해시 스웩 나오셨을 때. 그때 해주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거. 요거 질리시는 분들은 중간에 요거 섞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우에서 1번이랑 2번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연습하시고요. 박수 치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제 영상 보시면서 박수만 이렇게 치고겠지? 맞아요. 근데 힘은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로 노래 세우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경우에서 1번으로 쉬고 이 쉬고가 중요해요. 상당히 한 번 더 쉬고 잘해주셔야 돼요. 아, 이런 느낌. 쉬고. 그렇죠. 할만하죠. 아, 오삼이, 오삼이, 유삼. 자, 이제 경우씨 이거 보여드릴게요. 마시실 수 있습니다. 피처링으로 우리 기스튼지 고스튼지 감튼지 하시는 분 계시고요. 해시소웬님 아 계십니다. 경우의 수 1, 2번 가지고도 이렇게 칠 수 있으니까요. 2번 별로다 하시는 분들 1번만 치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타 한번 쳐보세요. 나 졸라게 열심히 만들었는데는 불하고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 상태가 이제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구르심수.